오늘날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를 지적한다면 분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만 보더라도 남과 북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동과 서가 나뉘어져 있고요 좌와 우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장년과 젊은 층이 서로 이해할 수 없다면서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등을 돌리고 있죠. 그 외에도 노화사의 갈등이 있고요. 여와 야의 격돌이 있습니다. 부합인의 갈등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요 남성과 여성의 갈등 또한 최고도,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기사를 봤는데요. 어느 여대에서 그 남자 시간강사에게 시선을 아래로만 깔고 다니라고 이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남자 이제 시간 강사는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이제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과는 점차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는 오늘날 이 세대를 살고 있진 않나 생각해 봅니다. 크리스천 작가 마크 투웨이는요 이런 재미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넣어 보았다. 뜻밖에도 그들은 내 기대를 뛰어넘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는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와 염소를 한 우리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에게 적응하는 시간은 조금 더 많이 걸렸지만 마침내 그들도 더불어 잘 어울려 살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한 우리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은 결코 잘 지낼 수 없었다 <laughs> 이게 우스갯소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웃을 수만 없는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단은요 이간하고 분열시키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로 쫓겨난 자들입니다. 태초에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도 그들을 이간해서 하나님과 그들을 이간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였고 하나님과 담을지게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사람을 선동하여서 서로 미워하게 하고 원수가 되고 되며 대적하게 하여서 전쟁하고 갈등하고 분열을 계속 일어나게 사단이 조장하였다라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의 제자네 우리들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려 할때 사단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회방하려고 안간힘 씁니다. 사단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무력화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 분열이라는 것을요 너무나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사단은 우리가 사명을 잊어버리게 하는 방법도 분열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찢어지며 갈등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며 모든 에너지를 서로를 공격하는데 힘쓰도록 우리를 충동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원인도 이 분열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반대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달을 놓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를 담지게 했죠. 우리를 갈라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도를 가로막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내려오는 복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다시 화목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갈라졌던 담을 허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화목된 관계로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죄의 종이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복과 은혜가 우리들에게 내려오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십자고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로 화목케 하고 평화의 관계로 회복시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무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도 허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에 있던 벽과 담도 허무셨습니다. 그 이방인들까지 이스라엘과 화, 화해시켜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시고자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 주셨죠. 고늘료의 집으로 보내 주셨습니다. 절대로 하나 될수 없을 것 같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화목케 하셔서 하나 되게 하셔서 교회로 세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화해로 이르는 화해 공동체가 되었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믿으시죠?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당신의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서 소수의 사람들을 택하셨을 때 뽑힌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도 하나 되기 힘든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열두 제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충동적이면서 거칠었던 베드로, 숭맥 같아서 무엇이든, 무엇이든 잘 믿을 것 같았던 안드레, 또한 도마는 마음에 의심이 가득했었죠. 그리고 마태아 시몬을 보시면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인을 감당하는 세일이었죠. 어떤 시몬은 어떻습니까? 열심 당원이었던 시몬는 어떻게 해서든 쿠테타를 일으켜서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다시 독립을 이루고 싶어 하던 싶어 하였던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쪽을 묶어 놓으면 이쪽에서 문제가 터지고, 또 이쪽을 다시 화해시켜 놓으면 또 이쪽에서 문제가 터지고, 얼마나 위, 위험하고 가능성이 희박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 되기 어려운 조건의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셨죠. 또한 함께 지내면서 서로를 부딪히게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면서 순종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발을 씻겨 주고 서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그리고는 성령 충만을 부어 주셔서 세상으로 보내셨죠. 그런데 그렇게 개성이 강하고 각각이었던 제자들이 변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강력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제자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분 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머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가 머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됨을 보는,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일려 주시고 셨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단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것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아참 좋은 말씀이다. 이것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과제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거하는 많은 분열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 될수 있도록 또한 화합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먼저 수고하고 본을 보여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목장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기관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수정교회가 온 성도가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 되는 교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시고 쓰시고자 하시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수 있는가 하면 먼저는 교회 주신 은혜의 선물 즉 은혜로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사장 에베소서 사장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누리는 은혜이죠. 즉 우리는 모두 동일한 은혜를 받아서 이곳에 모여 모여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 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선물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즉 구원의 은혜로 봉사하는 은사를 주시는데 누구나 누구를 통해서 이 은사를 주시는가 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죠. 그래서 본절의 은혜는 은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한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사를 왜 은혜를 선물로 주실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주시신 은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누려지기를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땅 가운데서 충만하게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과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명할 수 없는 그리스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사는요 하나님을 위한 봉사의 자리로 특별히 부르심을 입은 특권이라는 측면에서 이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하나님의 일 봉사하는 자리로 이미 불러주셨습니다 이거는요 아무에게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게 특권이 바로 은사라는 것이죠. 은혜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을 보면 또이 은혜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량대로랑 측량되어서 각 사람에게 알맞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은사는요 거저 주시는 선물의 방식으로 주권자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각 사람에게 불량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은사 중 직분을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어떤 선지자, 어떤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다 직분자들입니다. 즉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든요. 초대 교회에 있었던 직분입니다. 또한 목사 교사는요.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그러한 면에서 은사로 무슨 생역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면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교회 직분을 주신 이유, 은사를 주신 이유는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당연히 먼저 자기부터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또한 본이 되어 성도들을 온전히 세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는 것은요. 무장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무장시킨다라는 말은요. 다른 면에서는 훈련시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도를 훈련시켜서 성숙해지도록 무장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에는요, 또한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사람, 성도가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 사역적인 측면이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가 사역과 훈련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사역이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 순서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숙하도록 먼저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그 결과 사람이 성숙한 다음에 일을 맡게 된다면 그 일로 인해서 그 사약으로 인해서 덕이 되고 그 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성숙되어지지 않았는데 일이 먼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성숙되어지지 않았는데 사약을 먼저 감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붕괴되는 경우도 참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훈련의 내용이 무엇인가면 하 성숙과 봉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숙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봉사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은사 직분은 섬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은사는요 봉사의 은사입니다, 섬김의 은사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성장하도록 훈련되어서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도록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유혹과 세상의 풍조를 이기는 거 우리 인간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너무 많이 넘어지게 되죠.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세상에 나아가더라도요, 우리는 곧잘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오뚜기처럼 계속 서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이 세상의 풍조와 유혹을 넘어설 수 있으면 여러분들 믿으시기 원합니다 한번 넘어졌다고 실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번세번 번 넘어졌다고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 우리가 오뚜기처럼 서게 된다면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풍조를 넘어서서 그리스의 불량에까지 성장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줄 믿습니다 그리고 유혹과 세상의 풍조를 극복한과 동시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받은 성도들은 사랑으로 모든 봉사를 감당할 수 있어 됩니다. 오늘 본문 4장이 앞부분을 보십시오. 1절부터 보게 된다면 한분 또는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즉, 하나됨을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되어야 됨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된 세례를 통해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계속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와서 어떻게 말합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교회 전체가 하나됨이라는 주제에서 방향을 전환해서 이제는 개인에게로 개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교회 전체를 이루고 있는 각 지체, 곧그 개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문맥상 잘 우리가 이해 본다면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됨을 말했고, 딴 뒤에서 한 개인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분량에 주시는 각양의 은사, 1일조의 말씀처럼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신 것, 우리를 각각 세워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리스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은 우리가 하나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그리스의 몸을 세우기 위함임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사역하면서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 자리에서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 자리에서 내가 낮아졌을 때 우리는 하나되어서 그리스의 몸이 세워짐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즉 은혜의 선물인 은사로 한몸 교회를 하나로 세우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진리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아이가 자라는 데는요. 성장과 성숙이 함께 필요합니다. 성장은 무엇이죠? 성장은 키가 자라는 것이죠. 몸집이 커지는 것입니다. 몸이 자라는 것입니다.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성장의 측면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이것은 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성숙은 무엇이에요? 성품이 자라는 것이죠. 인격이 자라는 것입니다. 가치관과 삶의 태도가 자라는 것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숙도 성장을 마찬가지로 자라나야 됩니다. 하지만 이 성숙이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간혹 성장은 하였는데 성숙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제 성인 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들과 함께 교제하다 보면요. 답답합니다. 막막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제가 언젠가 뭐 이제 TV 프로그램을 보다가요. 이제 예능인입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예능인입니다. 1974년생이고요. 지금 현재 45살의 전직 농구 선수입니다. 지금 예능 프로그램에 많은 대세이죠. 근데 그가요 농구를 은퇴하고 나서 이 예능 프로그램에 처음 이제 섭외를 받았을 때입니다. 그 피디들이 찾아가서 당신 한번 우리, 우리 함께 예능을 한번 해봅시다라고 했을 때 이가 처음 거절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왜 거절했는가 하면 아빠가 하지 말랍니다. <laughs> 그래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마0살이다 돼갖고 예능 프로그램에 당신 나와 함께 해봅시다라고 했을 때 아빠가 하지 말랍니다라고 이제 거절했다고 하는 것이 답답하시죠. 그냥 무수세계의 소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키는 2미터 17인데 <laughs> 아빠가 하지 말랍니다 어울리죠? <laughs> 사랑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찬가지로 그리스의 몸인 교회도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열심히 복음이 전해져서 믿는 사람이 더해지는 성장 우리 수정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동시에 은혜 받고 훈련받아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성숙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성숙해져야 될까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1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께 예수님께 자라기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에는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고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되겠습니까? 14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 세상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요 성장하면서 성숙하면서 속임수의 세상에 참 많이 속아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서 떠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증인들에게 자꾸 소가 넘어가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초대 교회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메시아다라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 그들이 미혹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떠나게 합니다. 요즘 가장 극적인 극성이 이단들이 무엇입니까? 신천지죠. 신천지는 누구예요? 이만희가 교주 이만희가 자기가 하나님 메시아다라고 구세주라고 우리는 미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 여겨졌던 안산원, 교주 안산홍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안산홍의 아내였던 장길자가 구세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입니다. 사랑 여러분, 혹 누가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좋은 성격 공부가 있는데, 우리 성격 공부하러 가자고? 근데 이것은 많은 사람이 알면 그 비밀이 이제 노출되기 때문에 당신 말아야 된다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지 말고, 나와 같이 좋은 성격 공부 한번 공부하러 가자고 하는 분이 있다면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는 이단입니다. 신천지입니다. 또 그런 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속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신천지에 계시다가 나와서 이제 그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이제 전우사님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전우사님이 그 신천지에서 저희 같은 목사 역할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혹시 여러분들 신천지 만나서 이게 변론한 일이 있다면 그냥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복음방을 나와서 그냥 평신도가 되는 그 신천지 교회 에 들어가게 되면요, 보통 709절 정도를 달달 외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몇 구절 정도 외우시나요? 그 자기 같이 목사 역할을 감당하는 수준이 오르면 약 천오백 구절 정도는 이제 달달달 외운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어줍지 않은 실력으로 변론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아예 그냥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요, 삼백 명 이상인 교회는요, 지금 다 그냥 신천지 수수꾼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저희에게 이제 경계를 했던 한뭐0년 전이죠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는요 우리를 속이려 진리에서 떠나게 하려는 그런 거짓 증인들, 주수꾼들, 이방 선지자들 그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이서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서,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아멘 성경에서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라는 그들을 아예 상대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단 못지않게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것이 바로 세속의 신앙이죠 세상에선, 우리, 세상에선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돈으로 유혹하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즉 기복신앙인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게끔 합니다. 이 한국교회의 문제를 지적할 때성숙과 성숙의 부주화로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한국 교회가 많이 성장하였습니다. 대형 교회도 많이 있죠. 성경 공부도 많이 합니다. 예배 도리가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그러할 때 떄로 교회 에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 매스컴에 너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날때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인 아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이죠.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때가 오래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아멘. 성숙해져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도리어 아이 아이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진리를 바로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잘 훈련받는 우리 주정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모든 교육 기관과 가정과 우리 가정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한 무엇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사랑 안에서 하나 될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교회는요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따라 신앙 생활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사랑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죠. 우리 성경책 66권을 꼭꼭꼭꼭 압축해서 한 단어를 남긴다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부족한 고린도 교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묻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 할지라도 모든 이적과 기사 능력이 이곳에서 다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진리를 지키다가 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에도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진리만 있는 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 손에 있는 일곱 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니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가 정말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거짓 증인들까지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주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요 너무나도 큰 일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책망할 것이 하나 있었는데 무엇이에요?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 없,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주, 주님께 책망거리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 너무나도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이수정계를 너무나도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수정교회 어떻게 말씀하실지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사랑과 진리로 충만한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 스토트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진리는 사랑에 의해서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딱딱해진다. 사랑은 진리에 의해 강하지 않으면 유약해진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과 진리가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장과 성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듯이, 사랑과 진리가 함께 성장과 성숙을 이룰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5편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예수님은 십자가로 진리와 사랑이 어떻게 함께 조화를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쪽으로 치워지, 치워치, 치우친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사랑과 진리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 여러분, 우리의 몸의 뼈, 뼈를 연결시키는 마디들이 있습니다. 그 마디마다 성장판, 성장판들이 붙어 있죠. 연골들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연골이 다쳐서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죠. 그 그것처럼 우리 성장판과 연, 연골 우리가 예수님과 먼저 연결되어서 세상과 교회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연결점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와 성교를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점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과 단 교회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연결점들, 성장판과 연결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마디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서로가 연결시키는 마디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또한 서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성장판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될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장과 성숙으로 함께 일어나는 교회로 자라게 할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진리이신 예수님, 사랑이신 예수님과 한 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하나 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나 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또한 주의 말씀인 진리로 하나 되는 우리 수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보다 사랑으로 세워지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수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